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인천 계양을 이재명과 원희룡 전 장관의 이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두 사람 모두 다 차기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이 여기서 지면 사실상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로 직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질 수 없는 중요한 선거구입니다. 자, 이재명이 이래저래 재보다가 여기에 출마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거의 이재명을 다 따라잡고 있습니다. 자, 그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를 보이다가 이번에 자, 이 이재명과 원희룡 차이는 5%포인트. 이재명은 45%, 원희룡은 41%. 그래서 이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거의 이재명이 따라잡고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그동안 공천 결과를 보면 이재명의 이 사천 또는 밀실공천 이런 게 파동을 불러일으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빠져나온 사람이 많고 무엇보다도 이 공천 결과를 통해서 탈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이천수 전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아주 겸손한 자세로 여기에 길거리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. 식당에 들어서 욕을 먹어도 그냥 인사만 하고 자 나가라 소리를 해도 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 이 이천수 후원회장은 자, 폭행을 당하고 또 가족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바닥을 누비고 있습니다.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에는 결정타가 되고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오히려 자 여기가 이재명의 텃밭이라고 했는데 텃밭이 아니라 지금 이 흠지로 바뀌고 있다 하는 겁니다. 자,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든지 이재명을 반기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재명의 여러 가지 혐의를 보면 너무나 끔찍한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 원희룡 장관이 아주 저자세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러면서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먹혀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특히 여기는 지역구 변경이 있었습니다. 자, 지역구 변경하기 전에 여론조사인데 그런데 그 변경을 보니까 자, 인천 계산 1, 3동이 계양갑으로 바뀌고 자, 계양 을에는 작전 서운동이 계양 을로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보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에게 불리한 지역구 자, 이재명의 불리한 지역구가 역시 지금 계양갑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 원희룡 장관이 지지율 한 7% 차이 나는데 이 지역구만 똑 집어가지고 자, 계양갑으로 보내고 자, 이재명하고 이 동률인 곳은 그냥 지금 여기 계양 을로 계양 갑으로 보내고 이재명이 7% 앞서는 곳을 계양 을로 보냈다는 겁니다. 이걸 보면 정말 꼼수로 자, 지역구를 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. 자 어쨌든 이거를 보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그의 이재명을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지금 잡고 있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한국갤럽이 뉴스 1의 의뢰로 지난 7일날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. 자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 하는 질문에서 45%는 이재명을 그리고 41%는 원희룡 전 장관이라고 답을 했습니다.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. 자 성별로는 지지 성향이 확연히 달랐는데 자, 남성 측에서 원희룡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자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오히려 이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. 자 남성은 45%, 여성은 48%입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동안 여성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하고 형수 그리고 스캔들 김부선 씨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고 넌센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자 연령대로 보면은 18세에서 29세부터 40대까지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60대 이상부터는 원희룡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습니다. 자 40대에는 이재명 63, 원희룡은 24였습니다. 자 30대와 18세에서 29세에서는 이재명은 58 그리고 원희룡 46이었습니다. 자 그런데 30대는 이재명은 58, 이 원희룡은 그리고 34 그리고 18세에서 29세에서는 자 이 원희룡 이재명은 46, 원희룡은 18%였습니다. 그런데 60대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62%고 이재명은 27%였습니다. 자, 압도적으로 이재명보다 원희룡 전 장관이 많다는 겁니다. 여기는 지금 호남 출신 이 사람들도 많고 좌편향 이 투표 성향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. 오랫동안 여기에 송영길이 3선 이상 했던 곳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70대에서도 원희룡은 61이고 이재명은 27%였습니다. 자 50대에서는 이재명과 원희룡의 지지율은 46%로 동률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이 적은 사람은 이재명 나이가 좀 제법 많은 사람들은 원희룡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. 자 이번 조사에서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.
자, 1권역은 계산동이고 2권역은 계양동입니다. 자, 계산동. 이 계산동은 지금 1권역에서 이재명과 원희룡 장관의 이 지지율은 41%로 동률입니다. 자, 계산동에서는 이재명과 그리고 원희룡은 동률인데, 그런데 2권역, 즉 계양동에서는 자, 이재명이 48% 대 41%로 자, 원희룡 장관에게 7% 포인트가 더 앞서는 곳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계산동을 지금 계산 1, 3동을 계양갑으로 올리고 그리고 작전 서운동을 계양을로 바꿨다 하는 겁니다. 자,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에 유리한 지역구를 다시 계양을로 고치고 이재명 표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는 것은 다시 계양갑으로 보냈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정치 성향열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77%고 원희룡은 14%였습니다. 자, 보수층에서는 원희룡은 74%고 이재명은 17% 정도였습니다. 중도층에서는 이재명이 46%고 원희룡은 35%였습니다. 자, 인천 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9%, 국민의힘은 37%입니다. 조국 혁신당은 3%, 개혁신당 이제 이준석이죠. 여기는 2%. 그리고 새로운 미래, 녹색정의당,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입니다. 각각 1%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조사는 계양을 선거구 획정 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자, 계양을에 있던 계산 1, 3동이 계양갑으로, 그리고 계양갑의 작전 서운동이 계양을로 이동했는데, 자, 이 계양을은 송영길이가 이 5선을 한 곳입니다.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곳으로 20년 동안 2010년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민주당 후보가 줄곧 승리해서 야권 강세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자 원래 연고가 없던 이 원희룡 전 장관, 그렇지만 과거에 여기 뭐 근무도 해봤고 알바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나가가지고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따라잡은 것은 그만큼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높은 높아지고 있고 원희룡 전 장관의 이 새로 주목받고 조명을 받으면서 자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다시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. 원희룡 전 장관이 거기 가서 홀대를 받는 장면들이 자 식당에서 오죽했으면 밥 먹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악수도 거부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나가라 뭐 이렇게 밥맛 없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여기에 국민들이 반감이 쏟아지고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이천수 후원회장과 함께 한 초등학교에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자 이천수에 딱 줄여싸이고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혼자 외톨이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그걸 본인이 찍어가지고 직접 올렸습니다. 자 이래서 나도 소통령이 되고 싶다. 어린이 애들에게 뭔가 인기 있고 싶다. 이렇게 솔직한 그러면서 대범한 이런 걸 보고 자 이 원희룡 다시 봤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지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 조금만 지나면 이재명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완전히 역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4% 포인트니까 자 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과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폭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표가 떨어지고 또 이 공천 후유증에 대해서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여기 이길 수 있다. 아주 확실히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